수도권 55산 여기 3구간 마친 서파 교차로고요. 오늘은 4구간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산이 시작되는 이 구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공지한 용마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가자면 말 안 들 거 뻔히 알고 먼저 가실 분을 알아서 마치고 계서 전철 타고 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실 분은 저녁에 배고프니까 간단히 식사하세요. 사나, 아, 예. 사나, 저녁에 만날 장소를 사나 총무님 얘기할 게 어디예요? 얘기했어요? 안 가신 분, 저녁에 식사 안 하신 분. 얼른 손 들어보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우 열. 예, 됐어요. 36백기 예약 안 했습니까? 그냥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그냥 오늘 소바율 할 거예요. 뭐 저 뭐야? 알아서 가세요. 자, 예. 좌우로 피청해야 돼. 좌우로. 빨리 해요. 산 올라왔고요. 달리기 시작하는 선수들. 현재 시간 5분 전 9시. 자, 선두 팀 달리고 있습니다. 길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아침에 날씨 선선하고요. 고라니가 한 마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지 뭐. 소수대장님 팀 추월당했습니다. 사격거리 정겹게 들으면 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 선선하고 좋고요. 가다가 통천문 발견. 야, 통천문 있네. 계속 지나가네. 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두근산 정상 2.8km. 1시간. 두근산 정상으로 계속 진행하고요. 문제 운동 중이며 여기는 시속 3.4km 평균 속도 4km입니다. 여기는 천마진액 구간입니다. 계속 주금산 쪽으로 진행합니다. 자, 주금산 정상 800m. 예. 저 앞에 보이네요. 예. 가겠습니다. 주금산 정상 100m. 예. 주금산은 813.6m입니다. 여기는 천마지막 구간입니다. 주금산 도착.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산행 느낌 한마디 하셔야 돼. 산행 느낌. 아, 상쾌. 고맙습니다. 자, 선배님 서세요. 예. 예, 하나, 둘. 산행 느낌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아이, 좋아요. 주금산 최고. 예, 고맙습니다. 자, 하나, 둘. 좀 찍겠습니다. 아, 하나, 둘. 오케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둘. 펜진님, 사랑의 느낌 한마디 하셔야 돼. 예? 네. 아, 중선 처음 와봤는데 너무 멋져요. 예, 고맙습니다. 중선에서 본 전경. 참보산도 보이네. 참보. 저
예, 독과이로 가고 있습니다. 예, 등로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예, 죽음산 아래 멋진 팔각정이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집니다. 예. 자, 팔각정에서 본 독바위. 예, 사느님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어, 멋집니다. 예, 날씨 맑고. 팔각정 위에서 본 독바위. 예, 독바위 같이 생겼나요? 예, 사느님들 멋지십니다. 마을이 있고 아주 따뜻합니다. 헬기장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죽음산 내려와서 야 이런 등로를 걸어갑니다. 아 정말 멋진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조금 감상하면서 네, 걸어갑니다. 등로가 이 정도면 더 말할 나위 없으셨습니다. 아, 산들 바람은 잘 불고 햇빛은 막아주고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좋은 길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죽음산에서 1.74km 왔고요. 철마산 4km. 철마산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는 천나짐의 구간입니다. 알바하셨죠? 알바했어요. 아, 동통이야? 죽음산에서 2.54km 왔습니다. 철마산까지 3.36km 남았고요. 여기는 시루봉이라고 하네요. 철마산으로 계속 갑니다. 철마산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천나짐의 구간입니다. 9km입니다. 죽음산에서 4.4km 왔고요. 철마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고요. 올라가겠습니다. 네, 식사를 하고 죽음산 정상에서 7.4km 왔고요. 철마산까지 740m. 천마산까지 가면은 오늘 산행 거의 종료고요. 천마산에서 마치 고개를 내려가면 끝납니다. 네. 여기는 천마짐의 길입니다. 계속 갑니다. 철마산 해발 711m 도착. 현재 시간 1시 25분. 오늘 네. 맥주 한잔 먼저 해. 네. 맥주 한잔 먼저 하랍니다. 여기는 천마짐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자몽하시는 분들이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드셔. 그건 괜찮은데. 그럼 내가 걸어가 빨리 뛰려고 그래. 걸어가면 되지. 아 시원하고 좋네요. 아 없어 이제 후민 없어요. 이거 그거 먹고 싶어. 야 이제 후민 없어. 김수기님 뒤에 따라 와 이런다. 우리 자봉 오신 막걸 쳤더라고. 내가 이거 감 있다고. 하 선생님, 기섭님, 아 후라시 대장님. 아 그리고 저기 한우 선배님. 나 정상에서 안 찍었어. 물. 아, 보기만 해도 풍요롭다. 아니, 이렇게 늦게 올리고 없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는. 물 주가 물? 물. 물은 있어요. 물요? 물이 근데 아무 물이 없어. 제가 입다. 아니, 괜히 무거운 거 들고 오는. 아니, 많이 가져오라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 예. 막걸리나 이걸 많이 가져. 막걸리를 많이 가져. 물을 아니야. 자. 거기 자 사장님 김 자 시원한 맥주 완샷 들어봐요. 산행 느낌이 어떠냐고. 아 땡큐야. 주어 목적어 수로 문법에 맞춰 제대로 해봐. 자 시작. 죽을 맛이야. 오케이 끝. 자
천마산 정상에서 720m 내려왔고요. 천마산 6.4km 남았습니다. 여기는 세프니 고개고요. 천마지맥 구간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시간 5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2km, 평균 속도 3.7km입니다. 천마산에서 왔고 천마산까지 2.4km 남았습니다. 여기는 과라리봉 679m 천마지맥 길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앞에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천마지맥 베랭이 고개 615m입니다. 계속 천마산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0분입니다. 천마산에서 6.4km 왔고요. 천마산 거리는 없습니다. 다 왔다는 뜻이고요. 정야궁 선생님의 백운대에 올라. 저기 천마산이 보입니다. 지금 방금 올라갔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과라리 고개. 그리고 2.7km 가면 보근이 바위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24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6시간 2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0.2km, 평균 속도 3.7km입니다. 여기 현위치 보근이 바위. 아마도 이게 보근이 바위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워서 형체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여하튼 이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돌핀 샘 바위. 돌핀 샘 바위랍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운동 중이며 시속 1.2km, 평균 속도 3.6km입니다. 천마산에서 6.9km 왔고요. 지금 천마산 정상 260m 남았습니다. 여기는 천마지맥길이고요. 천마산이 저 앞에 음영으로 나타납니다. 가보겠습니다. 천마산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은 북서쪽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공기 좋고 기온 적당하고 이 능선 따라서 오래된 소나무가 아주 현란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천마산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천마산 해발 812m 도착.
동남쪽으로. 예. 아파트촌. 예. 북서 쪽으로. 예. 호수하고 마을. 예. 공기 좋고. 예. 언제 올라오니? 천마산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예, 시간 좀 이른 관계로 평내 호평역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천마산에서 거의 다 내려왔고요. 지금 주택 지붕이 보입니다. 평내 호평역으로 막바로 내려갑니다. 예, 산에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5분.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호평역으로 갑니다. 7시간 53.9 킬로미터 평균 속도 3.6 킬로미터입니다. 네, 나는 웃고. 양이 이쪽이 맞는다 뜻거든요. 아, 똑같아. 뭐 둘이 돼. 돼. 이거 뒤적거렸어. 그럼요. 우리 그래 안 하잖아. 조건 안 되네. 이런 거 봤어. 누가? 형님. 그러니까 다 죽이겠죠. 그때 남편이 이거 본 거 아니야?